결혼하기 바로 직전에요. 그때 기획 부동산이 좀 유행했어요. 매일 전화 오잖아요. 시간 좀 얇아서. 중요한 얘기는 다 나오네. 뭐 땅을 크게 매입해가지고 이쪽에 잘라서. 고속도로가 들어서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한방병원이 들어선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이게 사기는 점점 돈을 크게 만들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제 간을 보기 위해서 3천만 원만 딱 투자했어요. 진짜 3개월 있다가 4천만 원으로 돌아왔어요. 1천만 원을 벌었어요. 어린 저한테는 1천만 원 큰 돈이었거든요. 그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 8천 원을 투자해요. 그렇지. 그때도 잘 돌아왔어요. 마지막 1억 6천을 딱 갔는데 그때 잠수를 딱 타는 이거를 다 당했어 나도 이거를 4년 동안 쫓고 쫓겼어요. 저도 이제 악이 받쳐가지고 진짜 끝까지 쫓았어요. 그리고 조금 정신 이게 목돈이 좀 생긴 1억이 고비인 것 같아요. 1억이 딱 모아지면 헛생각이 들 뭐 투자할까? 뭐 이게 헛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맞아 나도 그러면서 그때 저 은행 가면요 은행에서 파는 상품은 다 돈 버는 거죠. 차이나 펀드가 유행인 적이 있어요. 아 요즘에 홍콩도 얘기 나오는데 와. 미치겠다. 차이나 펀드는 이게 가입하면은 그 기간이 있어요. 네. 딱 그 기간 내에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본인이 알아서 빼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이제 주식 묵은지 묻어두듯이 묻어뒀다 생각하고 은행에 전화 오는 거예요. 돈 찾아가시라고. 나는 돈 벌었구나. 얼마나 벌어줄까 이렇게 찾아가라는 거. 도망기야야. 2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2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1억을 넣었는데? 예. 어머, 차이나펀드는 딱 그 제 기억에 3개월 했던 거예요. 200만 원 돈 줬네. 나는 3천 페이지 내가. 3개월 내에 찾던지 망하든지 뭐 이익을 내든지 알아서 판단해서 가져가라. 은행에서. 하면 안 되는 거네. 은행에서 은행 가면은 막 프랭카드 걸렸잖아요. 상품 믿고 한 건데. 그 설명을 들었어야죠. 꼼꼼하게 체크를 못 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카슈랑스라고 은행에 맞아요, 예금만 맞아요. 받지 않고 주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맞아요. 했어. 네. 했는데 우리는 은행을 가면 무슨 생각이야? 네. 은행은 원금 준 거야. 아니지, 사인을 100개를 하는데 그걸 읽었어야죠. 그때는 사인 100개 안 했어요. 사인 두 장밖에 안 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중요한 요즘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은행 가서 듣고 하면. 이해하였음.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바뀐 거야. 그게 소송이 많이 걸려갖고. 아니, 그리고 그때는 은행원들도 투자했어. 몰랐어, 은행도. 그리고 이제 제발 마지막 2년 전에는 제가 항상 막차를 타는 거예요. 코인에 이제 이거는 크지 않아. 2,000만 원 딱 투자했는데 소소하네요. 일주일 만에 900만 원이 오른 거야. 저런. 코인은 진짜 도깨비 시장이더만요. 이게 왔다 갔다. 그래서 900배 최다. 딱 그랬더니 잘했다. 그랬더니 또 하필 또 운도 없게 처남이 딱 밥을 옆에서 먹으면서 처남이 제 밑에 층에 살거든요. 네. 갖고 있어 그러지 않아? 내년 봄 되면 2억 될 건데 뭐 하려고 빼? 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 하고 놔뒀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뭐 원금은 커녕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네. 그런 현상이 딱 벌어지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또 구슬하러 가고 이게 저는 이걸로 가사를 써서 노래를 내세요. 그런데 아 여기서 시작된 거네. 저는 기독교거든요. 네. 굿. 존중해 줄게. 뭐 잘만 가정만 평안하면 되는 거지. 나도 교회 갈 거니까 터치하지 마. 그래서 전혀 화목하게 잘 되고 있어요. 뭘 화목하게 잘 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잃은 돈이었다. 네.